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예,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. 오늘 투데이스 기어에서 다뤄볼 제품은요, 한국 커스텀 기타 제조업체의 어떻게 보면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예, 볼켄의 스튜디오 플러스 세션 PE 프레스티지 에디션 모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. 어, 그걸 다 외우셨군요. 예, 이 볼켄 같은 경우는 이 특이한 점이 이제 볼켄 스튜디오, 이제 플러스가 붙으면서 또 스튜디오 플러스. 네. 거기다 이제 또 스튜디오 플러스 중에서도 이제 고가격대 세션. 세션? 세션에서도 또 이제 또 고가격대면 또 프레스티지 에디션. 이렇게, 이렇게 이름이 계속, 예, 계속 늘어납니다. 예, 좋은 말을 다 갖다 쓰시는군요. 예, 예.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화 걸어가지고 예. 어, 볼켄 스튜디오 플러스 세션 프레스티지 에디션 모델이 지금 현재 재고가 있나요? 뭐 이렇게 예, 아주 아주 침치는 얘기입니다. 네. 네. 근데 굉장히 보면은 이 이름과 사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예, 그런 또 세심한 예예이라고 느꼈죠. 진짜 잘 받았어요. 예예. 보시면은 이 스튜디오 플러스 세션 P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 895,000원이라는 예,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볼켄에서 최상위 모델. 라고 보시면 됩니다. 프레스티지 에디션 모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대에 미국에서 제작을 한다면은 불가능하고 이런 성능을 2자로 바꾸면 가능. 그렇죠. 285만 원. 289만 원은 좀 너무 간 것 같고 220만 원. 예, 한 그 정도 대의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네.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. 저 같은 경우도 볼켄을 한 대 사용하고 있는데 싱싱싱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, 굉장히 이건 또 팬더랑 또 다른 네. 예, 이 특유의 이 넓은 레인지감과 그 중음대를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거 역시 예, 굉장히 사운드가 아까 들어봤는데 굉장히 빈티지하고 아, 예, 좋습니다. 예,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. 그 키스 리처드가 네. 텔레캐스터에 뒤에 싱글 픽업 험버커로 바꿔서 사용을 했던 네. 게 있었잖아요. 예, 예, 그런 것처럼 그때 이런 느낌이 이렇게 네. 살짝 드는 예. 요거 깁슨인가? 보시면 이게 던컨의 픽업인데 예, 지금 다 던컨입니다. 어... 근데 이게 이 픽업을 싱싱 험으로 하면서도 이 험버커를 이제 깡통형 예.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깡통형 커버가 있는 제품을 달아서 이제 깁슨 같이 이제 파워풀하고 기름진 사운드를 또 연출할 수 있도록 예, 예, 제작이 되었습니다. 그게 근데 아까 쳐보니까 네. 이게 섞기가 힘들거든요. 네네. 근데 요 헤프톤에서 아주 밸런스 있게 섞여가지고. 네네. 진짜 좀 싸면 내 산다 진짜 너무 비싸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 일반적으로 이 해외 커스텀 모델, 그러니까 비싼 제품들에 사용이 되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넥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 피치의 불안정함, 원래 이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 피치를 조정을 많이 해야 돼요. 많이 해야 되고 왔다 갔다 어차피 맞지는 않습니다. 예, 예, 예. 궁극적으로 100% 맞는다는 피치는 없습니다. 그렇죠. 예, 그런 사양이 있는데 컴파운드 레디우스 넥을 적용을 함으로써 그런 피치의 불안정함을 해소를 시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싱싱업, 이 던컨의 안티퀴티 스트레스어퍼 그 스트레스어퍼 RWRP 픽업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티퀴티 험버커를 적용을 함으로써 빈티지 하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하고 예, 범용성 넘치는 예, 그런 사운드를 연출했습니다. 이거 이게 뒤에 험버커가 이렇게 좀 원래 낡아 보입니다. 이게 네네. 중고품이 아닙니다. 네네. 예. 약간 네. 에이징된 듯한 네. 느낌이 드는데 예, 원래 예. 쭉 보시면 픽가드와 볼륨 노브까지도 이렇게 약간 에이징. 예, 에이징이 된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뭐 빈티지하고 예, 이 뭐랄까 이 스트레 특유의 디자인 자체는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예, 사운드에 있어서는 또 차별화를 둔 네. 그런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쭉 보시면 고뚜에서 가장 이 상위급의 510 위치죠. 예, 예. 헤드머신이 예, 매그넘 락킹이 예. 예,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이나 이게 제일 이뻐. 네네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넥 자체가 캐네디안 쿼터손 방식으로 아, 쿼터손 방식으로 제작됐으니까. 예예. 비싸죠. 쿼터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운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. 뭐 쿼터손이 더 사운드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신데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그렇죠. 사운드에는 크게 영향은 없지만 이 방향이 틀리게 이게 깎아내기 때문에 이 외관이 좀 더 화려하고 그리고 약간 강도가 좀 더 세다는 네. 예, 그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네. 또 각자 판단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. 네. 어쨌든 가격은 더 비쌉니다. 어쨌든 비싸집니다. 쿼터소는 더 비쌉니다. 나무 같은 나무에서 한 4개밖에 예, 4개밖에 안 나오고 예,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브릿지는 윌킨스의 예, VG300 예, 예. 써있네요. 예, 윌킨스가 이게 참 묘하게 생겼죠. 네네. 그리고 이게 보통 윌킨슨 브릿지나 저 스트라토캐스터 저 네. 싱크로나이즈드 브릿지는 이게 손 올려놓고 치기도 여기 네. 좀 이상하죠. 네, 딱 맞아. 요거는 줄을 카버링을 딱 해갖고 예. 어이 기가 막힙니다. 네네. 예. 가장 중요한 건 사운드일 것 같은데 네. 이제 김병호 선생님의 또 연주를 들어보시고 다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저는 마치 이 뭐랄까 이 기타 양대 산맥인 깁슨과 팬더를 넘나드는 두 분이서 기타를 치는 듯한 이런 느낌까지도 받았는데 요 밸런스를 좀 제가 설명하려고 막 요거를 많이 했는데 이 진짜 밸런스 좋습니다. 네네. 보통 그냥 우리 그 싱싱한 보통 기타 치면은 험백킹에 너무 많이 치우쳐졌든지 아니면 깨끗한 싱싱 험 싱글 소리에 치우쳐졌든지 이렇게 치우치는데 이것도 이렇게 안 치우치죠. 그렇죠. 느낌이 듭니다. 이 제가 아까 깁슨과 팬더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런 느낌과 또 달리 볼켄만의 특유의 느낌이죠. 사운드가 분명히 있죠. 네. 예, 전에 이 볼켄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뭐 워시먼을 이제 OEM을 진행을 했던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 기술력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이제 제작을 한 기타 중에서도 최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사운드에 있어서는 이 해외에 있는 브랜드들이 전혀 안 부럽다. 아, 전혀 안 느낄 정도로 예, 굉장히 훌륭한 기타라는 느낌이 드네요. 요새 그 아주 그냥 홈레코딩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세션맨들의 입지가 줄어들었는데 세션맨을 해서 진짜 스튜디오에서 좀 밥벌이를 해서 사실 분들은 팬더 깁슨만 갖고서는 거기서 안 됩니다. 힘듭니다. 예, 왜냐면은 고전실 하시더라고요. 고성능 기타가 하나 있어야지 그 어떤 그 기계가 좋아하는 댐핑감을 내주는 기타가 따로 있으신다는데 그게 보통 비싸죠. 예, 그렇죠. 예, 근데 요거 요런 거 하나 있으면 89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이 무색할 정도로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기타입니다. 일반적으로 엔지니어 분들이 깁슨이랑 팬더를 굉장히 싫어하세요. 그렇죠. 색도 강하고, 잘 안 묻고, 잡음이 심하다고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데. 이런 거 하나 있으면. 아,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. 볼켄 관장님 듣고 계시죠? 라이브 시에는 또. 아, 괜찮죠. 강력한 댐핑감을 내주면서 또 스튜디오에서도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. 요새는 그 팬더 깁슨을 너무 많이 쳐갖고 관객들도 질려하세요. 저 사람 아까 그 사람 기타 치는 거 아니야? 막 이렇게. 선생님 팬더 쓰시잖아요. 지금 깁슨 쓰는데요. 그러니까 얼마 질리겠습니까? 예, 하지만 저도 볼켄을 한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예, 볼켄 스튜디오 플러스 세션 프레스티지 에디션 모델을 저희 우리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를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